한때 물생활의 한 종목으로 인정받았던 물고기. 오늘은 프론토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프론토사는 과거용 디스커스, 알텀과 더불어 물생활의 한 종목이었던 물고기입니다. 2024년 현재도 일부 매니아들은 키우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형으로 자라나고 여러 마리를 함께 길러야 하기에 큰 어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랑받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잘 관리된 성어급의 프론토사 그룹이 보여주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직접 본 사람들은 단연코 관상어에서는 프론토사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이건 직접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 유역의 고유종인 프론토사는 채집 지역에 따라 프론토사 이름 뒤에 모바, 자이레블루, 음푼부웨, 부룬디, 이콜라, 히고마 등이 있습니다. 일부 종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한데 유어기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론토사 사육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는 항상 이게 이 종이 맞나요?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실제 서식지에 물의 깊이가 최소 5m에서 120m에 이릅니다. 개체가 커질수록 깊은 곳을 선호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적응해서 살아온 물고기를 수조 속에 키우기 때문에 수조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돌연사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탕가니카 호수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북쪽의 개체들은 일반적으로 프론토사로 부르고 남쪽의 개체들은 기베로사로 불립니다. 쉽게 구분해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갈색빛의 부룬디, 키고마 등이 북쪽 출신, 푸른빛이 강한 자일의 블루, 음핀보에 등은 남쪽 출신입니다. 호수의 북쪽과 남쪽 지역에 고유종들이 있는데 비늘의 생김새나 수, 육혹 등의 전반적인 체형과 발색에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 지역의 대표종으로는 부룬디가 있고 남쪽 지역의 대표종으로는 자일의 블루가 있습니다. 북쪽 지역의 대표종인 부룬디의 가장 큰 특징은 수컷의 튀어나온 이마입니다. 발색 부분에서는 아쉽지만 이런 독특한 체형을 관상하는 맛이 있는 물고기이며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이유는 번식 난이도가 쉬워 동남아에서 대량 번식되어 국내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쪽의 대표종인 자일의 블루는 이게 프론토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푸른빛이 강합니다. 부룬디는 혹이 매력이었다면 자일의 블루는 특유의 진한 푸른빛이 관상의 포인트입니다. 아직 대량 번식으로 공급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룬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값이 많이 나갑니다. 프론토사는 야생과 브리딩 간의 차이가 유독 큰 물고기로 입문종인 부룬디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종은 유어급이더라도 야생 채집 개체가 더욱 각광받습니다. 사실 체형을 즐기는 부룬디도 야생의 개체가 훨씬 멋진 체급으로 자라나지만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브리딩이 나름 선호되고 있는데 자일의 블루 같은 발색을 즐기는 종들은 F1에서 발색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야생종에 비해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합니다. 아래는 프론토사 부룬디의 기본 사육 정보입니다. 시포틸라피아 프론토사는 동아프리카의 탕가니카 호수에 서식하는 시클리드 고기인으로 프론토사 시클리드 또는 단단히 프론토사 시클리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독특한 외모로 알려져 있으며 수족관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시포틸라피아 프론토사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모 프론토사 시클리드는 독특하고 눈에 띄는 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에 두드러진 혹이 있는 튼튼하고 연장된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등을 따라 뻗어나오는 큰 가시 모양의 등 지느러미입니다. 프론토사스의 색깔은 나이와 탕가니카 호수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파란 검은 몸과 흰색 또는 황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2. 특히 이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수컷은 약 12에서 14인치 정도에 이를 크기로 성장하며 암컷은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3. 행동 프론토사스는 일반적으로 다른 시클리드 종에 비해 비교적 평화로우며 상대적으로 느린 움직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번식식이나 위협을 느낄 때 테리토리얼 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류와 함께 수족관에서 틈새와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테리토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서식지. 시포틸라피아 프론토사는 아프리카 대륙의 한 큰 호수인 탕가니카 호수에 서식합니다. 자연에서는 주로 안반 서식지와 깊은 물에서 일반적으로 15에서 50m 정도의 깊이에서 발견됩니다. 5. 식사 야생에서 프론토사스는 주로 작은 물고기, 크러스트세아 생물 및 무척 추동물을 먹습니다. 사육 시에는 주로 시클리드용 고품질 펠릿 또는 플레이크 사료와 함께 브라인 세림프,
혈염 및 작은 물고기 같은 살아있는 또는 얼어붙은 먹이를 가끔 줄 수 있습니다. 6. 번식 프론토사스를 양식하는 것은 잘하는 속도와 구체적인 서식지, 요구 사항 때문에 수족관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안에서 알을 부화하는 입안 번식자로 번식상을 다른 어류에 의한 공격을 피하려면 별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7. 수족관 관리. 수족관에서 프론토사스를 기르려면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기 위해 틈새와 바위 동굴이 풍부한 넓은 탱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의 품질은 훌륭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안정된 폐하 수준과 23에서 27도씨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8. 호환성 프론토사스는 탕가니카 호수에서 다른 평화로운 아프리카 시클리드와 함께 기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공격적인 종과 혼합하여 프론토사스가 괴롭히거나 경쟁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프론토사스는 그들의 특수한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독특한 외모를 감상하려는 경험이 풍부한 수족관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물고기입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프론토사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